용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옛 습관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찬송하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영원하신 발의 안길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길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길세 주의 발의 그 크신 발의 안길세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안길세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길세 아멘 주의 발의 그 크신 발의 안길세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안길세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잔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길세 아멘 주의 주의 품 안에 안기세요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안길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길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길세 주의 발 그분께 모든 걸 맡기세요 발의 안길세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씻고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엄마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군토만도 못하다 주의 모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너의 모든 몸에는 저천국 즐겨하던 모든 것,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군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나의 모든 몸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세상 부귀 염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터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우리는 제사한 받은 의인입니다.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몸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난 처가 되시며 빛난
반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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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생활 경배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인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원하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님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러 올 때까지 예수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강중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늘을 좀 믿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사도고 수제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로라고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장로님이나 목사나 그때는 그냥 장로로 얘기한 거예요. 장자, 어른 장자로. 이제 지금은 이제 말씀 전하는 목사, 7이 장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예, 고난의 증인이요, 고난을 증이 됐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만큼 멸류가 있는 거죠. 너 중에 있는 약물을, 하는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고 더러 이르게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움을 하고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이득 싹고는 싹을 돈을 보고 그것이 이득이죠 말고 즐거운 마음을 하고 마태 주장한 자들 말고 내 손에서 그냥 우왕장 굴림 다스리는 거 주장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예, 본 양은 큰 양이 앞에 가면 작은 양은 그 앞에 양 꼴랑지보 간다는 거예요. 예, 앞에가 중요하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물을 치대, 치단 것은 셰퍼드 양육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예,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두 번째, 세 번째, 양을 먹이라. 예, 친다는 것은 병 고침도 치는 거예요.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양을 치되 그러면 목자에 나타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이제 크게 보면 우리 셀 리더들도 사실 목자 위치로 일을 하는 거예요. 목자. 그럼 젊은 자들아 여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 젊은 자들은 이제 장로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 집사들, 이런 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을 허리를 동이고 서로, 장로라기 위해서 목 힘주지 말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 아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시니라.
예, 하나님은 가장 싫은 게 교만이에요.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 보자 찬탈을 하겠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해주신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내가 나을망정 낫게 여겨주는 거. 여기더라. 겸손으로. 육적이겠어.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등한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일 높이리라. 예. 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 높이라. 때가 되면 내가 낮춰주면 하나님 높여줄 때가 있다. 아, 여러분 겸손한 가운데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겸손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겸손. 자, 나는 지금은 좀 내가 아직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겸손해야 돼. 그럼 그게 겸손일까요? 아니, 내 때가 아니니까 겸손해야 돼. 그러면 스스로 내 때를 기다리고 높아지고 싶어서. 난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겸손해야 돼. 가짜예요. 구실구실하고 막 아양뜨고 그러면 겸손이냐고요. 껍데기만 이 속은 아니거든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좋아. 내 언젠가 내가 한번 장가갈 때 올 거야. 이거 겸손은 아니거든요. 무슨 때를 기다리고 말고 겸손은 되어져야 되거든요. 되어져야지. 이건 흉내내서 안 돼요. 들통납니다. 번성이 나와버려. 그래서 크리스토톰이나 그 유명한 교부들 얘기는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 뭐 할 말 다 했죠. 모든 게 겸손으로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뭐냐고 겸손하다 했는데. 바울은 나는 눈물과 겸손을 못 겠다는데. 겸손.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러면 최고로 다 좋아해요. 내가 잘난 거 얘기하고 똑똑한 거 얘기하고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먹임주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할까? 왜 겸손하지 못할까? 겸손은 흉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겸손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안 돼. 왜 안 될까?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겸손은 사충아이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정말 자기 부족함 말고 왜냐고 하면 드러낼 것이 없거든요. 드러내고 싶다는 게 뭘까? 정말 이건 뭐 나 자신부터도 내가 겸손하다 할 건 없어요. 정말 한번 생각할 문제더라고. 이 겸손이 뭘까? 겸손하면 되는데.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줄 건데. 뭐 진짜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줄 거야 이제. 할렐루야. 때가 되면 높여. 내가 네가 그릇이 되면 높여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는 건데 겸만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줘야 모두가 존경해서 추대해야 되거든요. 추대.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일까. 오늘 여기서 저는 이 교회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목사, 장로 얘기했고 또 젊은 자도 이렇게 얘기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할 때 저는 요즘에 뭘 느끼냐면 아 정말 목회 한번 할수록 느낀 게 제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 세상에 정치를 다 높은 자들입니다. 높은 사람이 돼도 높은 사람이 돼갖고 링컨 같은 되면 좋죠. 대통령 되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자유를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직업으로 보면 힘들어. 위아래가 정확해요. 그리고 결국은 정치는 언제나 라이벌이 있어요. 이겨야 돼.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표가 이겨야 더 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힘들겠다. 언제나 라이벌이 있어.
언제나 비난하고 그래갖고 악한 선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게 라이벌이지 피눈물나 경쟁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칼리의 사장이 됐다. 좋죠. 돈 많으면. 근데 회사 직원 월급을 주고 소형 관계고 계약 관계예요. 일한 만큼 주고 그럼 뭐 물론 돈 많이 벌어갖고 성격도 좋죠. 제가 그것이 나쁘단 게 아니고 만약 나는 그런 일 자체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기쁨이 없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용 관계고 경쟁 관계예요. 근데 교회란 것 어떤 체제냐? 교회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생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교회는 누가 말씀 사는가? 정말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 겸손의 사람이라고 그 사는 스타일이 있어요. 다 달라. 저는 가만히 보죠. 이분은 이렇게 영적 수준이 높고 쭉 옛날 물론 나도 내 자신을 점검해 봐요. 지금 겸손 얘기다 좀 많이 돌아간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뭐냐면 정치와 사업과 목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내 자신이 만일에 뭘 한다고 하면 좋을까. 인간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지요. 근데 이 일 자체가 목회 자체가 어떤 마음이 드냐 이거 하나님과 만나면서 연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 한번 제 입장 말고 여러분들 한번 제가 생각해 보세요. 야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 땅에서 만일에 안 믿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안 믿고 산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인간관계가 말씀에서 겸손이 모이고 은혜가 모이고 용서가 모이고 사랑이 모이고 이 진정한 그 진리의 놀라운 내용 무궁무진한 연기가 있는데 이것을 맛을 모르고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요. 경쟁관계의 동의지 명예 권세지 연기가 없어 얼마나 내 마음이 황폐하고 고통스러울까. 훌륭하던 교훈하고 되겠어요. 마귀는 못 이기는데 죄 짓기 쉽고 죄를 못 이겨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인생이. 아니 높이 대고 못하고 돈만은 못하냐고. 제가 여기까지 표현을 잘못해 내 말 좀 이해가 되면 마음 좀 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죽어 천국가는 당연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이 삭막해. 근데 우리가 요새처럼 감옥 들어가고 뭐 다이처럼 쫓겨다니고 별일이 많이 따더라도 그 내 삶의 의미를 찾아요. 아, 하는 관계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네. 아, 이러니 마귀 역사 받네. 나도 마귀 역사 받았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귀 역사 안 받고 구원 받아서 천사와 도움을 받고 있네.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달았을 때의 내 마음이 좁질 않아요. 크게 넓어져. 맞아. 날 왜 맞아야 돼. 나는 복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높여주고 낮추시네. 굉장히 사고력이나 생각의 마음 자체가 넓어져요. 믿음을 보면 이 무궁무진한 성경의 진리가 너무 놀랐거든요. 지금 와 구약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니엘이 말한 거 그대로 다 되고 있고 우리는 신비한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현실 가운데서 눈에 보인 가운데서 모든 거 살아. 상막 안 하겠어요? 인생 재미없어요. 구경당이 재미없을까요? 아니요. 내가 사는 존재의 가치, 의미와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내가 고칠 것이 뭐인가? 내가 정말 어디서 기쁨 얻을까? 행복 얻을까? 날마다 연기를 알고 이 세상 알고 마귀의 존재를 알고 그러면서 두루두루 무궁무진한 연기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고 야 저는 어떤 기쁨이 있는가? 저는 우리 안수사님이 우리 어떻게 오시게 됐을까?
와, 고맙다. 아, 이런 분이 오셨네. 오늘 이렇게 다 찬양해 주시면 너무 고맙네. 어? 우리 김기선 집사는 아침 이러고 또 찬양하네. 어? 이게 쭉 하나하나 보거든요. 그럼 그냥 안 봐요. 아, 저 우리 등록 안에서도 잘 오시네. 다 보고 다 보여줘.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보거든요. 생각하거든요. 저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나는 굉장히 내 자신을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저 사람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살고 날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본문 갖고 설교를 묵상해보고 오늘 설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밤 무슨 말씀해야 돼요, 본문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거 말씀 풀어나가요.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한 세계가 사고가 보는 거나 눈을 쭉 볼 때에 내 나름대로 저쪽 하나님이죠. 내가 어떻게 더 세상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할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일을 하면서 저는 사실 어떤 직업을 안 바꿔요. 왜냐, 뭐 목회 잘하고 뭐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일 자체가 지금 내가 추구한 일이 영이고 정신이고 마음이거든요. 우리 목회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마귀를 이겨야 되고 성이 부려야 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넓고 굉장히 광활한 세계를 움직이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직업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치나 무슨 사업이나 뭐 다만 단조라요. 그리고 이건 관계 속에서 내게 유익이 주냐, 아니 이걸로 따져요. 따져. 물론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았냐, 성도 어떻게 양육했냐, 오늘 양물을 치대 어떻게 양육했냐, 어떻게 했냐고 날마다 땡가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무궁무진한 연기의 깊이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무궁무진해요. 연기에서는 너무 높아요. 정말 높아요. 이게 얼마나 연기가 깊은 사람들 만나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마귀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생각지 못한 그 세계 속에서 뛰어들고 헤엄치고 그리고 폭풍도 만나보고 빨리 겪으면서 책이 쓰게진 거예요. 책을. 아, 이것이구나. 남발 깨달아져. 그래서 저는 야, 요즘에 저는 제로서는 이제 아, 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우리 성도들 다 보면 알아요. 저 상황에서 11조를 저렇게 냈네. 저분이 이렇게 내 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했구나. 최선 다하네. 오늘 저녁에 나도 내일 새벽에도 왔구나. 안 나왔네.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자체가, 이 직업 자체가 부정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때로는. 근데 긍정으로 보면 그러면 다른 일이 나면 나는 못 올 것 같아. 이 양 나 이거 맛을 들여서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부궁무진에다도 일을 발전해야 되니까 더 생각도 해보고. 근데 보람과 의미는 여기서 찾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크게 적게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영혼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현재 지금 마지막 때 연계돼서 무궁무진하거든. 성경 해석이 다 달라. 그러니까 난 오늘 낮에도 집회 오면서 참 감사한 게 그 어른들 쭉 안수 이제 아주 낮에 그 여기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다 여기서 앞에서 그냥 다 막 당회장실 오락을 한 게 복잡해. 그냥 저기서 막 했어 그냥. 그래갖고 그 오늘 그 최숙기 성도 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30-40명을 더 했는가 몰라. 아니 그분이 믿지도 않는 사람이요. 데리고 막 데리고 와. 막 하고 이제 예를 외워갖고 이제 전화 통화 얼굴 알고 얼마 반가워. 그분이 몇 분이 그런 분 있어. 막 데리고 오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데리고 와. 이게 놀라거든. 그리고 막 재미로 자꾸 데리고 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랑해 주니까 자기도 관심 있게 보지. 근데 오늘 어제 손이 아파서 막 해서 손이 기도했더니 좀 낫는 것 같아서 간증을 지나게 오늘 간증했는데 어 유양봉이 간증을 엉뚱한 거죠. 저는 저녁 내 잠을 못 자요.
3시 내니까 잠 못 자요. 새벽에 한두 시간 자고 막 어디가 몸이 아프고 그런 줄 몰랐거든요. 왜냐?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제가 몸이 나섰어요. 좋아졌어요. 10시 반부터 잠 자면 3시 내니까 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차 믿어진다고. 인자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인자 속에 귀가 들려가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영적께 소원해. 이분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 주로 영적 오늘 오고 또 이러고 또 영적께 돼. 영적 혼사를 아는 사람 또 그때기도 있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어제도 오늘도 거의 나서요. 더 다 좋아. 다 좋아진다고. 좀씩 다 안 아픈 데 없죠. 허리 아프고 관절이 있죠. 전부 뭐 온몸이 다 병이죠. 근데 나이가 70, 80인데 다 근데 병인데. 근데 또 어떤 분 남아서 간증은 너무 나를 막 이렇게 뭐 너무 자기가 나만나 좋다고 그분도. 그래서 저는 그런데도 보람을 오늘 이제 약물을 취했잖아요. 물론 내 양도 아닌데 내 양이 대불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이제 확실히 믿음 갖고 양육방 받고 지금 수십 명이 지금 양육 받고 있어요. 4단계, 5단계 공부하고 있어요. 아, 너무나 감사해. 지금 지난주 집회 수목금 토 했자 사 했잖아요. 두 집회 그게 오늘도 이번 주 주 집회잖아요. 이게 지금 이 집회를 통해서 온 사람 와 앉아. 그렇게 조금씩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보람을 느끼죠. 아, 저분들은 안 믿었으면 지옥 갈 건데 하나님 역사해갖고 병이 낫고 뭐 제가 알겠어요. 같이 협력하시면 되고 다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근데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니까 사실은 정말 배부르죠. 새벽에 이제 2시 설교하죠. 그전에 배우는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다 잡아보고 안 속고 나니까 4시 반, 5시 되는 거야, 이게. 2시부터 뭐 3시간을 오후에고. 5시에 방에 들어가고 좀 놀다가 이제 밥 먹고 막 이렇게 밥이 뛴 거야. 근데 즐거워요. 행복해요. 기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그렇게 막 전도해 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 꼭 전도해 오세요. 전도 막 계속 하기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프고 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는 제대로 이제 제가 그것도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병을 고쳐야 되니까 나서야 되니까 성경적이 뭐니까 약물을 쳐야 되니 치는 것이 고쳐야 되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저들도 기쁘고 행복하고 막 살아 움직이더라고. 움직여 전도해 오려고 하고 반짝반짝반짝 믿다. 진짜 믿음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처음에 지난주에 내가 간증만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으로 가. 이제 그래갖고 계속 설교를 해. 설교를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 찾아갖고 설교를 말씀으로 계속 해야 돼. 귀가 떨어져요. 들으니까. 그거 좀 봐봐. 아니. 매일 세 번 예배드리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좋겠어. 주일 한 번만 하면 좋겠어. 행복해요, 안 해요? 아이고, 목사, 이 겨울에 목요일쯤에 오락이 갖고 우리 죽여 고생을, 그럽니까? 나는요, 오늘 또 저기 순창에서 그냥 뭐 농사 끝났다 오셨네. 저분 생각나더라고. 저희 교회는 이제 농사 끝났다 오셔서 반가워요. 아니, 오기 전에 몇 번 생각이 나. 그때 일 많이 하셨는데 또 오셨네. 내가 뭐 찾아갈 수는 없고 솔직히 자기 그 있겠죠. 이제 뭐 겨울에 또 오신 거지.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제가 마이래 내가 하나 이것도 행복과 기쁨을 일을 하고 있는 자체에 하나 은혜지 내가 그랬어요. 마이래 부정생각하면 정말 피곤하네. 내일 새벽 뭔 설교해야 되고 나중에 뭐, 하루 세 번씩 뭔 설교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아이고 오늘 안수해진데 할머니 둘이 싸우네 또. 줄서기 갖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 이제 새치기가 들어오니까 아니 싸우는데 5분을 싸우고 앉았네. 아니 먼저 발라 막 들어. 아니 그뭐 안수받아갖고 병 고친 사람이 싸우면 되냐고. 먼저 받으면 뭐 돼. 하나님 고쳐줘야 되는데. 아이고 답답해. 그러면
서로 세척이 했다 안 했다고? 한 사람이 먼저 앉았어. 그러면 옆에 좀 자기 헛다더라도 1, 2분밖에 안 하거든요. 2, 3분밖에 안 하죠. 그러면 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먼저 들었냐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이런 분들 내가 뭐 한 시간도 아니고 2, 3분이면 그 많이 게 5분도 아니지. 그거 좀 먼저 누가 많이 앉았으면 왜 먼저 나갔냐고. 이러고 둘이 싸우고 앉았네. 아니 안 쓰는데 둘이 싸우고 있어. 하고 싶겠냐고. 아 조용히 좀 해요. 안 소리야 되는데 불이 와야 되는데 여기는 불이 불어. 그때 내가 할 때요 주님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오실까. 아니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싸우면 돼. 내가 그래서 여왕벌을 먼저 하시오. 그래야 고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나중에 사람이 성질 났고 둘이 하시지 말고 다 저리 보내고 끝에 마지막 끝에 우리 둘이 해주시오. 연락은 거야 아니야. 당시 세치게 내가 안 했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기도 못 해주겠더라고. 둘이 저리 보내고요. 제일 끝에 둘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와. 그러니 왜 그러냐. 조금 먼저 누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나를 화가 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이제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사람 이제 모르는 사람들 그러겠지. 더 늦게 생각해. 주님 보실 때 우리들도 똑같아. 겸손으로 좀 낮춰주면. 아니 병을 누가 고쳐줘. 자기가 오늘 새로 계속 회개스럽게 회개. 네. 죄 문제다. 육은 병 원인은 죄다. 죄는 영의 문제다. 회개해라. 십자가 앞에 회개만 있거든. 계속 회개스럽게 하루에 그 속에 듣고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에이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질려갖고 에이 이거 보기도 싫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도 자격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깨우쳐야 되고 그러니까 키워야 되고 마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다 훈련 받았고 막 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게 이제 저뭐 안수라고 지금 겸손해서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게 뭐 제가 설교를 한 시간도 해버려 그냥. 근데 참 겸손이 얼마나 중요할까. 나도 겸손하다 생각하니 근데 딱 한 가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배가 익으면 여기서 고개 숙인다고 하잖아요. 연기를 안 말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어. 바울은 최고 연기의 경지에서 뭐라든가 나는 만삭되지 못하였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나는 사도라 감당하지 못한 제 마지막에 제주주의 개수라게 해요. 마지막에 제주주의 개수라게 해요. 연기에 깊이 들어가니까 개수를 팍 빼져버려. 왜 교만한가? 연기가 낮아서 교만한 거예요. 뭘 모르니까. 알만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 아니 주님 만나는 사람은 주님 보좌하고 올라가면 딱 엎드려지지. 내가 그때 느낀 황금을 입었는데 바싹 어떻게 보좌 앞에서 일어서요. 얼굴도 못 들어요. 아이고 정말 불받은 사람은 절대 교만. 알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죄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솔직히 기도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해요. 예수님 죄송하고 미안해요. 죄송하고 미안해요. 왜 안 해주세요 안 해요. 죄송하고 미안해요. 나는 또 실수하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된 거 나 같은 거 기대를 것입니까? 내가 나간 미워 죽겠어. 막 그러거든요. 진짜 나는 그래. 내 마음속에 지금 기도 많이 해요. 휴, 이 정도밖에 못 해. 이 정도. 아무래도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어떻게 막 그랬는데 죄송해 죽겠거든요. 어? 아니, 정말로 연기에 깊이 들어가면 엎드려야지. 낮아질 수 해야지. 뭘 연력이 있어? 무슨 말을 해요? 모든 은혜지. 모든 은혜지. 뭘? 병 좀 고쳤으면 내가 한 것이에요? 정말 말씀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지. 겸손되어져야지. 지성소는 겸손될 수밖에 없어요. 아, 불받았고 앞벽 엎드려지는데 뭔 소리예요. 그냥. 그리고 남을 하면 내가 낫게 그거예요. 저는 한 가지 강사들 연기에 대단한 사람 다 모셨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다 해라고 마음대로 나는 섬겼어 진짜. 금년 4월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다 많이 왔잖아요. 그전에도 뭐 연계 최고급인데 다 봤어. 우리나라 봤어. 그리고 여자 목사 강단 다 세우기 됐어. 그니까 가만히 지금 연계 보니까 다른 사람들 못 살았는데 아 그렇구나. 제가 요즘에 고영순 권사 인자 간증 때가 너무 오래가 되네.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번 오신다고 그랬어요. 스케줄이 몇 년 밀릴 것 같고요. 간증이요. 근데 오늘 무슨 얘기 나오냐면 어느 교회에서 여자 강사를 모셨는데 그 강사에 따로 온 여자들이 8명이요. 8명이 식당에 가면 얼마나 부담 비웠어요. 밥 해줘도. 강사 8명이 따로 온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자기들이 뭐 원이 최고 비싼 15만 원짜리를 그거 밥을 먹어보대요. 그들이 될 것 같고 강사 8명이 뭐야 200만 원 나오면 돼요. 야 그게 강사냐고. 그분이 그런 강사 얘기를 하더라고. 그 강사 은혜가 있을까? 하루 헌금도 200만 원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강사 따로 8명이 데리고 갔고 고급 식당에서 그 이럴 때는 밥 처먹어야 되냐고 밥을 싶고 있는데 이야 그게 인간이냐고. 엄청난 피해를 줘본 거죠. 강사 뻔해. 아니 고급 식당에 가서 어?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맨날 처음에 한 20년 부흥해가지고 어디 가는데 딱 음식 보도 부흥 강사가 음식 그래 다 재고 싼 거 시켜. 그때는 제일 싼 거 시켜보세요. 놀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부흥 강사 당연히 비싼 거 최고 먹어도 괜찮거든요. 부흥 강사 아니다고 싼 거 또 은혜를 딱 받아버리더라고 전부. 그 부흥의 작정이었고 헌금 작정하고 내가 원래 사례 딱 안 바꿔버렸어요. 근데 작정하고 왔는데 사례받고 심자고 시험들 안 되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뭐 그거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어떤 데는 강원도에 가서 딱 안 받고 왔어요. 몇 번에 왜 간다 안 받아 진짜 안 받아 안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좋다고. 그뭐 그 교회가 붕이 확 살아 그게 삽니다. 이번 강사는 안 받고 다 소문 나거든요. 거의 안 받고 있는 데가 많아요. 봐도 웬만한 큰 교회도 갖고 올 때도 있었고. 왜냐하면 아 8명 들여갖고 200만 원 반복해 쓰겠냐고 그게 강사냐고. 은사 좀 나타나 틀리면 내가 은사자 같아. 은사자 놓고 그런 짓 그럴 것 같아.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요. 부담 주잖아요.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그 사람 입장 좀 생각해 줘야지. 예?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나를 또 낮추고 오직 주님을 입니다. 어? 그게 진짜죠. 근데 흉내는 게 주님 진짜 만나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섬겨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됩니다. 지금 젊은 자들아 장로에 겸손해라 피차 복종하라. 어? 그러면 낮아지면 자기를 낮춰버리면 되거든요. 대접받으라는 게 문제죠. 섬겨버려야지 줘야지. 그럼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신앙 잘하면 내 자녀의 복이 와요. 가정의 복이 와요. 내 인생길 열려버려요. 어? 잘 되게 해주셔. 모든 것이 병 고치고 은사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이에요. 인격. 은사님 나타나면 대단한 자로 까불고 지옥가. 대기로 귀주자 선녀들도 불법에 떠나가라 불법이다.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마. 우리는 정말 어떻게 주님을 담을까? 주님의 심장 가질까? 억지로 안 됩니다. 지성소 들어가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그래서 바울은 내 것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다른 사람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은혜다. 수고했지만 그것도 은혜로 결론을 했어요. 모든 그 은혜예요. 저도 한순간 은혜가 되면 저 다 바꿔져요. 변질됐고요. 안 끝다니요. 마귀역사 받으면 똑같은 인간이 죄덩어리의 인간이. 그래서 물 끓고 제 행한 대로 만약에 심판했다면 나 죽었어야 돼. 아버지 그래도 우리 교회 살려주네 달마다. 거기서 동행을 알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쁨을 오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 행복이 오고 주님과 만나면 행복이 있고 날마다 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주의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깊이 만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고 겸손하고 낮추고 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본질 회복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가운데서 섬기는 가운데서 모두가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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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앞으로 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마귀 사고전에 저주를 위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벌려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주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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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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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Yeah.
Yeah.
주여 주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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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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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주여
Yeah, no.
Yeah.
Ay,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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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